안녕하십니까. 울산 일정 2부도 문을 열겠습니다. 초여름 같은 날씨와 함께 4월 증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 막 종료가 된 것 같은데요. 2003 위에서 출발했던 4월장이지만 4월 중간에 1950선까지 밀렸었다가 1980 정도에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막판에 외국인이 3거래 연속 사줬고 오늘 또 장에서 장중에 매도했던 기관이 막판에 외국인과 쌍끌이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1980은 그나마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4월 시장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지만 일부 종목 위주로는 큰 폭의 상승세도 특히나 IT 자동차 중심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종목들 종가까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미국발 호재 소식과 국내 주요 기업들의 깜짝 실적으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코스피 지수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로 장을 출발했죠.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장중 1975선의 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재차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지수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39% 상승한 198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을 통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지만 기관이 재차 매수로 전환을 하고 외국인도 연일 시장을 지키면서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2,2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미국발 훈풍에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의 매도에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막판에 하락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마감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03% 하락한 47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6거래일째 매도했습니다. 오늘 기관을 통해서 140억 원의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반면에 개인을 통해서는 146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113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는데요. 오후장에서 월말 내고 물량이 더해지면서 재차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5원 20전 하락한 113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일째 상승했습니다. 140만 원을 돌파하고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마감 가까이는 1%가량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오늘 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139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자동차주들은 상승폭을 좀 키웠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3% 넘게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2.5% 상승하면서 30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는 1분기 깜짝 실적 덕분에 1년 4개월 만에 시총 10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죠. 오늘 8만 3,4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10만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LG화학 4.53% 낙폭을 키웠고요. 신한지주가 1%, KB금융은 3.75% 하락하면서 3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93% 하락하면서 3만 1,8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도 3.2% 밀려나면서 10만 6천원에.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포스코 ICT 역시 3.07% 오르면서 8,0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서는 약보합권에서 3만 3천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SFA는 1.7% 뛰어올랐고요. 위메이드가 3.92% 오르면서 10만 8,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0.6% 강보합권에서 만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골프존과 인터플렉스, SM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3S가 2%, 메디포스는 7.74% 오르면서 10만 8,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IT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조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이 향후 신주 수주 기대감에 오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오늘 급등했는데요. 5.84% 뛰어오르면서 41,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4.62% 올랐고요. 현대미포조선과 STX조선해양도 1%대 강세 보였습니다. STX도 막판 상승 반전에 성공했네요. 0.4% 오르면서 12,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 발표 이후에 연일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현대차의 중국 3공장 가동을 앞두고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위아가 1분기 호실적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오늘 6.96% 오르면서 16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L도 5.96%, 화신과 한일 이화도 2%대 강세 보였습니다. 정유화학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정유화학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3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오늘 3.36% 밀려났습니다. 15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GS는 10거래일째 하락하면서 오늘 5만 9,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1분기 어닝쇼크에 연일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시가총액도 11호 밀려났죠. 오늘 4.53% 하락하면서 28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호석유도 5.33% 큰 폭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10만 6,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대선에 불출마한다는 소식에 신공항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두관 경남지사가 급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라 IMS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6,4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영흥철강도 8% 넘게 급등했고요. 오늘 김두관 관련주로 꼽히는 아즈텍 W미든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5,0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영화금속도 1,59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하이마트가 다음 달 2일 거래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최대 주주인 유진기업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4,33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가 디스플레이 합병과 긍정적 실적 전망에 힘입어서 2거래일째 급등했는데요. 오늘 7.95% 상승하면서 16만 3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 상사가 1분기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LG 상사는 8.18% 뛰어오르면서 46,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시술을 처음 실시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7.74% 오르면서 10만 8,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장 하한가 기록한 종목인데요. 일본의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죠. SBI 모기지가 상장 첫날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5,360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일본과 중국장은 휴장을 했죠. 삼성전자는 종가가 140만 원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그 공감 정도를 OX로 알아보는 시장 공감대 OX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SK증권 일산지점의 신민승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이슈들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과도한 쏠림 지속될 것인가? 프랑스 선거 악재로만 봐야 하나? 세 번째, 도시바 엘피다 인수전 재참여 가능성 높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의 휴가 시즌 증시에 영향을 줄까?까지 짚어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쏠림 지속될까요? 예. 예.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는 거였는데 제가 하나, 둘, 셋을 안 하니까, 예. 그쵸? 예, 하나, 둘, 예. 셋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안 하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과도한 쏠림 지속된다? 지속된다. 예, 먼저 시민성 과장님부터 예. 들어볼게요. 뭐, 4월 달 봐도 그렇긴 합니다만, 낙폭 과대주는 계속 더 낙폭이 과대가 되더라고요. 예, 4월 달에 저도 좀 낙폭 과대가 좀 좁히고, 오히려 삼성전자 현대차 위시한 이제, 신고가를 형성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예상은 이제 단번에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아마 그렇게 예상했지만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위시해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현재 지금 25% 정도입니다. 이제 투자자들께서 흔히 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계속 올라가느냐 이제 질문이 저도 이제 현장에서 계속 많은데
역시 현재가 실적 시즌만큼 실적이 지금 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번에 발표한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비중으로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한 29% 정도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제까지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5%면 29%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아직 조금 오히려 실적에 약간 못 미치는 주가가 되지 않나 해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아직 지금도 맨날 올라가면서 더 올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제 의견도 역시 5월달에 요거 키 맞추기한 실가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삼성전자에 배팅을 해야 되냐 현대차에 배팅을 해야 되냐 이게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연간 20조, 분기별 5조 정도 실적을 이제 내는 게 올해고요. 작년에는 그거보다 한 절반 정도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작년에 주가가 평균 한 70만 원대라고 봤을 때 지금 실적이 두 배 됐고 주가도 이제 오늘 140만 원 장중에 찍었기 때문에 두 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정도에 사서 더 수익을 낮이는, 이제 그렇게 되려면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 대비해서 한 15%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많은 게 이제 애널리스트랑 이제 이쪽에 전문가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쪽을 참고하셔서 이제 투자를 해서 투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리스크는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이제 원달러, 엔달러, 이제 특히 원엔 환율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뭐 엔화를 찍어내든지 이런 현상이 좀 과하게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면은 엔화가 이제 엔원이 좀 약세로 많이 돌아서지 않는 한 삼성전자 현대차의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유제도 뭐 10조 엔 정도 추가 매입 예상했었는데 5조 엔 정도밖에 하지 않았죠. 추가 매입을요. 자, 쏠림은 계속 될 거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 쪽이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그나저나 쏠림 현상은 계속 될 것이다 쪽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가겠습니까? 많이 못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코스피 자체를 버팀목을 해줬던 종목들이 이제 IT 종목이라서 특히 삼성전자 쪽과 그다음에 자동차 쪽이 현대 기아차였어요. 이 두 업종 자체에서 그나마 코스피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일단은 당분간은 그래도 좀 더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세계 1위 기업으로서 휴대폰 쪽에 세계 1위 기업으로 자리를 이제 확실하게 잡았고, 그리고 현대기아차 쪽에서도 중국 쪽 진출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출 증대가 또 이루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가 유럽 리스크, 또 프랑스 쪽도 리스크가 좀 약간 발생하긴 했는데, 유럽 리스크와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 쪽과 그다음 삼성전자 쪽 IT 관련주들이 당분간은 좀 증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아직 근데 현 상황에서는 현대 기아차나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가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쪽 종목보다는 좀 이제 그 1차 밴더들 좀 그 밑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 중심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예. 과도한 쏠림 현상 지속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낙폭 과대주는 쭉 그냥 그렇게 머물 것이다 이 얘기하고도 같이도 들리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을 뭐 특히 보면 지금 화학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도 네 예. 정유주 오늘 심각하게 빠졌습니다. 예. 화학주 마찬가지로 다 빠졌는데 지금 정유주랑 화학주를 추천하는 이제 만약에 전문가들이 계시다면은 좀 너무 주의 깊게 듣지 마시고 좀 당분간은 오히려 이쪽 화학적 정유 쪽은 아직은 아예 그냥 시장에서 제외된 종목이라고 판단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들로 인해서 코스피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일단은 전혀 상관없이 보시고 오히려 이제 IT나 자동차 관련주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신민정 과장님도 역시 같은 의견이세요? 낙폭과대주 이제는 좀 매매는 나중에 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근데 많이 빠진 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낙폭과대주는 이제 적절한 반등 시그널, 예를 들면 뭐 기술적이든지 아니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걱정되네요. 사실 어느 정도만 빠졌을 때는 그래도 좀 의견도 엇갈리고 했는데 이제는 다들 낙폭과 대주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해외 얘기예요. 프랑스 선거 악재로만 봐야 할까? 자, 들어주십시오. 악재로만 봐야 할까? 아니다. 아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선윤 대표님께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글쎄요. 프랑스 선거를 왜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프랑스 대선이 일단 샤르코지랑 이제 올랑드 두 선거, 두 대선 종, 그두 대표가 이제 어느 쪽이 될지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미 시장 자체는 올랑드 쪽으로 좀 대세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랑드가 되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 프랑스 자체에서 정책적인 측면이 변화가 좀 단기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리스크 차원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길게 프랑스 쪽에서 봤을 땐큰 정책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시장 자체에서는 이제 프랑스 쪽이 아무리 리스크가 크겠지만은 그 글로벌 증시 특히 유럽 시장 자체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긴 하지만은 큰 폭의 이제 유럽 시장 자체의 리스크가 없는 그렇게 크게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프랑스 대선 자체를 너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유럽 쪽의 악재는 이제 스페인이랑 그다음에 이탈리아 악재 그리고 또 네덜란드 악재가 좀 풀리긴 했는데 아직은 완전히 나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유럽 리스크 항상 배제하지 마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올랑드 후보가 진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번 주말에요. 예. 긴축에 반대한다라고 하잖아요. 성장 위주로. 근데 독일하고 입장이 정반대라서 뭐 신재정 협약을 다시 뭐 이렇게 만들 수도 그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그것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2주로 주가가 조금 하락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랑드 후보가 현재 독일이나 EC이랑 충돌이 되고 있는 건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불일치하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염려하는 부분이지만은 일시적 변동성 정도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현재 중론이고 그 이후로는 올랑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유럽 전체 협약을 깨트리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프랑스 현재 신용등급도 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그런 걸 이제 긴축적으로 자꾸만 가져가면 일자리나 이쪽 부분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올랑드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자들의 기대를 어떻게 보면 약간 저버릴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성장이 안 되는 나라는 결국 발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올랑드 후보가 너무 긴축으로 몰아가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이미 한번 매를 맞은 게 사실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성장성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고 유럽의 타 정상들이랑 이제 다시 하면 협상을 다시 하겠죠. 그 협상을 했을 때 이제 협상이 원만하게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오히려 이제 증시에는 좀큰 빅호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성장이 불가피한데 올랑드 후보가 뭐 된다고 해도 뭐큰 악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외에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이쪽이 더 문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도시바 엘피다 인수전 재참여 가능성 높다. 네, 이 부분 한번 살펴보죠. 네, 도시바 엘피다 인수전 재참여 가능성 높고 재참여 가능성 낮다. 먼저 김승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SK 하이닉스하고 공동해서 인수 네, 들어갈 그랬었죠. 것처럼 하더니 발을 일단은 뺐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인수전 입찰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입찰을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엘피다 자체를 일본에서는 절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바가 일단은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2차 입찰 이후에 진행된 후에 그다음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재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도시바가 아무래도 엘피다 쪽에 단독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이슈가 됐냐면은 지금 일본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엘피다가 그래도 예전 70년대는 일본을 대표하는 그 전자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관련해서 아직 엘피다를 일본 정부에서 손을 놓고 싶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 상황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단독적으로 엘피다를 가져간다는 것은 거의 지금 불가능해 보입니다. 가능은 하겠지만은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특히 50%는 늘어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한 이슈들로 인해서 또 아무래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5월 4일 정도까지 5월 4일 날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될 경우 계약금의 5%를 이제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이 만약에 2억이라 2조 원이라 할 경우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SK가 1000억이란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을 할수 있겠지만 굳이 그거를 지불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제 도시바가 이제 다시 말을 바꿔서 SK 하이닉스 쪽과 같이 공동 입찰
자찰권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그나마 조금은 가능해 보이겠지만은 현 상황에서 SK가 지금은 단독으로 마이크론과 이제 중국과 미협의 이제 합작회사와 싸우게 돼 있는데 그와 그 회사들과 싸우면서 굳이 지금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엘피다를 가져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뭐 특히 이제 엘피다의 기술력 자체는 이제 엘피다 기술 자체는 SK 하이닉스가 이미 앞지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국내 시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이 DRAM 시장 점유율 자체가 거의 이제 엘피다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70% 이상을 올해부터 거의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굳이 이제 엘피다를 끌어와서 마이크론 쪽에 도시바 쪽에 끌어와서 그 80% 이상을 차지할 필요까지는 제가 볼 때 없어 보이고 리스크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론 쪽이 가져가서 하이닉스랑 대등하게 이제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은 엘피다를 도시바가 이제 데려와서 일본의 대표 기업으로 다시 한번 키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되는데 또 하나 호재가 있죠.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 때부터 디램 가격이 이제 원만하게 상승하면서 그로 인한 매출 자체가 영업이익분의 2분기 자체가 한 1,300억 이상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에는 엘피다를 만약에 인수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일단 기울고 있지만 만약에 인수한다면 좀 악재가 되겠지만은 인수 안 한다는 쪽으로 가정하시고 뭐 현재 가격에서는 굉장히 싼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매수하셨으면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자, 연막 작전이다. SK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또 단독으로 인수 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사는 쪽이 좀 좋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주셨는데 신민승 네. 과장님, 도시바가 뭐 한번 발을 빼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발을 빼는 거다. 이쪽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약간 다른데 한번 정리를 예. 간단히 하게 되면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도시바는 이제 엘피다는 중국 기업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중국 기업이 가져간다는 얘기는 일본의 엘피다를 통째로 사야지 도시바가 이제 끼어드는 것을 중국 기업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허용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저도 기사는 봤습니다. 이제 엘피다나 도시바 뒤에는 일본 정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아마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뭐 마이크론이나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쪽에서는 아마 엘피다를 단독으로 하는 게 이제 일본 정부의 뭐 컨트롤이나 이런 것까지 피하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바의 이제 2차 이제 컨소시엄 통해서 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썩 달갑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SK가 하이닉스가 SK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SK 쪽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나 들은 정보원에 의하면은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엘피다를 인수하려고 이제 인수전에 뛰어든 게 아니고요. 이제 기술 실사를 위해서 뛰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수전에 참여 안 하면 기술 실사조차 못하기 때문에 네. 연구원들이 실사를 통해서 눈으로 외워와서 그 기술을 좀 이제 SK 하이닉스의 발전에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예. 예. 아니, 우리 김선 대표님도 뭐 SK 하이닉스가 뭐 계약금까지 내고 본입찰에 들어갈 거는 굉장히 미지수다. 돈도 많이 내야 될 텐데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럼 결국 하이닉스가 조금 그 엘피다를 인수할 가능성을 역시 낮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하이닉스 주가 전망도 긍정적이시겠어요? 예, 일단 하이닉스가 아마 이제 엘피다의 인수전을 뛰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단계적으로 후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하이닉스가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 호재로 이제 매입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슈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예, 판 좀 들어주십시오. 자, 중국과 일본의 휴가 시즌, 뭐 골든위크, 노동절 뭐 휴가 이름은 좀 다르지만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증시에 영향 줄까요? 자, 증시에 영향 준다. 역시 김선현 대표님, 이미 시작됐고, 정부는 무슨 뭐 합동, 무슨 대책 운영반 이런 것도 꾸린다고 하더라고. 관광객이 네네. 너무 많이 온다고. 네, 일단 관광객이 한 15만 명 정도, 예. 15만 명 정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한 이제 종목들 역시 뭐 여행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일단 카지노 관련주, 여행 관련주들이 이쪽으로 큰 폭으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2000포인트 회복이 좀 지금 현 상황에서 중국 쪽에 일단 정책 부분과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을 바탕으로 해서 휴가 시즌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쪽 정책적인 측면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부양 쪽이나 이쪽 관련해서 좀 열어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쪽에서 관련된 이슈가 이제 만약에 이제 언론 쪽에서 나오게 된다면 정부 쪽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코스피 한번 좀 어느 좀 단기 상승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또 그 종목들 자체가 특히 이제 여행으로 인해서 일본 관광객이랑 중국 관광객들의 15만 명 정도가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쪽 여행 관련주들, 특히 이제 호텔 신라나 그다음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이제 뭐 강원랜드나 GKL이나 이제 파라다이스 쪽으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슈 자체가 좀 두드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2분기부터 특히 호텔 신라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당분간은 이쪽 여행 관련주도 특히 이제 증시랑 크게 변동 사항이 크게 영향이 없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당분간 좀 이쪽 테마주 위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세계적으로 좀 그렇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 쪽의 정책적인 측면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시장 경기 자체가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조그만 이제 이슈만 이제 큰 이슈만 있더라도 증시 자체 크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재료보다 좀 수급이 그렇게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시장에 좀 상황에 돈을 좀 더 풀게 된다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 QE3 가능성 자체가 아직은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좀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중국 쪽의 내수 부양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게 크다는 거 알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행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확실히 좋을 테고 중국이 이 노동절 전후로 해서 뭔가 내수 부양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럼 또 우리 지수에도 도움이 되겠죠. 비슷한 논리세요? 역시 또 오디셨는데. 예, 총론은 이제 말씀을 이제 김 대표님께서 해주셨고 저는 이제 아까 여행이나 항공주 말고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쇼핑을 다녀보면은 지금 뭐 명동에 막 백 들고 그런 외국인 관광객이 넘친다면서요. 예, 저도 뭐 명동이나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신세계 같은 데 가봐도 한 번에 2억, 3억씩 사는 중국인 관광객을 이제 몇 번 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화장품만? 예, 예, 화장품만 한 번에 2, 3억을 그냥 그 매장을 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여행이나 결제 내역을 보셨나요? 2억. 아니, 결제 내역은 아닌 게 아니고 그 가니까 매장에 가니까 제품이 없길래 왜 그런가 하니까는 다 사가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중국에서 특히 좋아하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여행 시즌이 오면은 아마 싹쓸이해야 되는 결과로 놓고 봐서 여행이나 항공뿐만 아니고 이제 화장품이나 내수까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마땅치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콜만은 또 4% 넘게 올랐군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공감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고요. 내일은 증시 휴장이지만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시장을 위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민성 과장님 만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이제 5월달 되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쏠림 현상은 계속된다고 하시니까 역시 포트의 어떤 슬림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원래부터 계속적으로 포트는 슬림화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예. 이제 확실한 실적이 이제 뒷받침 되는 회사에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는 키마추계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키마추계가 전혀 안 되는 장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기아차나 뭐 최근에 현대위와 같이 실적이 좋다고 이제 나온 업체는 이제 계속적으로 오늘도 뭐 주가가 상당히 오르고 이제 역시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도 실적이 애매한 기업보다는 아예 실적이 확실한 기업에 돈을 더 주고 사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께서도 너무 낙폭과대나 이제 이쪽 실적이 안 되는 쪽으로 너무 싸다고 이제 속된 말로 들이대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실적이 되는 쪽으로 이제 배팅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좀 공포스럽겠지만은 이래 물이나 저래 물이나 보다는 차라리 실적이 되는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만회할 시간이 금방 짧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실적에 물론 실적 발표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어닝의 정점은 지금 좀 지나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시장 보는 종목 고르는 기준 중심의 실적이 있나요? 예, 우선 말씀드리면은 이제 흔히 실적 발표 이후에는 흔히 주가가 변곡점을 그리면서 급락한 형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 형태를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기관 입장에서도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에 이제 골고루 사기보다는 특히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에 이제 속된 말로 몰빵이라는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라고 기관은 이제 자동차 쪽인데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추천하기 힘든데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그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웃으셨어요. 정말 그리고 중간에 한숨도 쉬시고 그만큼 여러분들 시청자님들의 한숨이 더 지금 큰 장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선윤 대표님은 어떤 전략을 언급하실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 증시 자체가 한 1970에서 1990 정도에 내일 또 장을 마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S&P 500 종목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냐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랑 이제 모토로라, 그리고 GM, AIG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은행 관련주, 그 다음에 뭐 IT 관련주들랑,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모두 실적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당분간 장세가 이번 주는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주의하시고 실적 발표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시고 투자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은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꽤 많이 지금 연속적으로 사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3천억 가까이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3일 연속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일 가까이 8천억 가까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당분간 좀 외국인들이 수급이 일단은 저가 매입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신 두 분은 어떤 종목이 좋다고 얘기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코스닥은 478.89에 끝이 났고 코스피는 1981.99에 끝이 났습니다. 4월 마지막 거래까지 코스닥은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였는데 4월에 사실 낙폭은 코스닥은 굉장히 크다 하겠습니다. 자, 4월에 코스닥의 낙폭은 한 1.59% 이게 코스피 정도라면 코스닥은 훨씬 더 큰 478선에서 끝냈으니까 4월 달만 8% 정도 빠졌습니다. 자, 여의도에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박석현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4월장 끝이 났습니다. 차별화가 심했던 4월장인데 5월에도 계속된다는 의견이 대세더라고요. 역시 그러하신지 오늘 정리 간단하게 해주시고 5월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차별적인 흐름은 뭐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별을 지속시키는 요인 중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경기 모멘텀을 주도하는 쪽이 이제 어딘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글로벌 성장 모멘텀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당 부분은 연동이 많이 되고 있는 IT하고 자동차가 시장의 어떤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 다소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그 불안정성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지만 차별화 문제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4월이 그러니까 5월이 4월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서 IT하고 자동차 외에도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후보군들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글로벌 경기 모멘텀과 관련된 산업재 종목들, 특히 항공이나 해운 또는 조선이나 건설 같은 부분들이 반등 시도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유럽 문제가 진정될 수 있다면 은행주들의 수익률 회복도 일정 부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달에 많이 떨어졌던 소재주 같은 경우는 중국 쪽 경제하고 상당 부분 연관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경기가 1분기에 저점을 찍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 중에 분기별 모멘텀은 그리 강하지는 않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주식들의 큰 폭의 아웃퍼폼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낙폭이 좀 컸던 중국 관련 소재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회복 과정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소재주가 좀 올라가야 제맛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천도 갈 수 있고, 무엇보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텐데, 노동절 때 내수부양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내일 휴장이지만, 내일 중국의 또 PMI 지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예상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 일단 중국 쪽, 그러니까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국 PMI는 네. 지난번에 53.1에서는 소폭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PMI 지표가 일정 부분 개선이 되는 부분이 나와준다면 중국 경제가 바닥권을 지나서 회복되고 있다는 어떤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예상되는 PMI 수준은 한 53.6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보다는 중국 그 어떤 민감도는 경제 지표보다는 일단 정책 변수가 일단 개입이 될 수 있을까가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까지 이제 그 중국 노동절 연휴가 예정이 돼 있는데 노동절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발표될 수 있을지가 단기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다만 중국이 올해 중에 정책적인 어떤 부양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 정책이 발표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만 정책 변수에 대한 기대가 약한 상황이긴 하지만 5월 중에는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중국 측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표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권 교체 때문에 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물가라도 잡히면 경기 부양의 여지는 더 넓어지겠다. 일단 내일 정도 해서 지준율 인하 카드 나오는지 체크는 필요하겠네요. 소재주는 기술적 반등 정도만 가능하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김선윤 대표님이 언급하셨던 세종공업 한 주 동안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세종공업 수익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한 6% 정도, 고가 대비해서 6.5% 정도 8% 넘게 납니다. 저희가 사실 장중 고점 기준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 뭐 윗꼬리가 달렸지만 오늘까지도 좋았잖아요. 네네. 목표가에 거의 근접했는데 자동차 관련 종목이니만큼 간단하게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3주 연속 수익을 거의 10% 이상씩 다 내드리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추천드려야 될지 좀 많이 고민되는데 세종공업은 지금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가에서도 아직 매수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차트를 잠깐 잡아주시면은 제가 주봉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먼저 일봉상으로 잠깐 보시면 이미 이제 121선, 60선 돌파하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주봉상으로 살펴봐도 아직까지 일단은 121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 60선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좀 더 이 종목 자체가 메리트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단기적으로 14,0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그건 제가 일봉상으로 말씀드린 이제 단기 고점이었고요. 좀 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적으로도 15,0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비교 차트 말씀드리면서 현대랑 기아차 주가를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종목 매수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거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참고로 종목의 수익률은 최고점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를 한 것이고요. 장중에 전문가분들이 출연하지 않더라도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설현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 오늘장 내일장 프로그램명 클릭하시고 시청자 게시판 와글와글에 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추천하고 싶은 종목들 어떤 걸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선윤 대표님은 아까 도시바의 엘피다 인수 재참여 가능성 언급하시더니 SK하이닉스를 갖고 오신 것 같네요. 대반에서 신민성 과장님은요. 현대차의 추가 상승 가능성 언급하셨는데 코덱스 자동차 ETF 상품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지난 한 주 세종공업으로 8% 넘는 수익을 창출해내신 김선윤 대표님의 SK하이닉스 추천 사유부터 좀 짚어볼 텐데 아까 일부는 설명이 된 듯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일단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제 DRAM 가격 상승으로 인한 SK하이닉스의 매출이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예상 매출은 1,300억 이상 지금 흑자 전환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SK하이닉스가 이제 엘피다를 인수할 가능성 자체는 10% 내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이슈 만약에 이제 공개적으로 5월 4일까지 만약에 경매를 하기 5월 4일까지 그 투자 5% 계약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입금을 하지 않고 손을 떼게 된다면은 지금 굉장히 큰 호재로서
단기적으로 3만 원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오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실사를 위해서 단지 이제 입찰에 뛰어들었던 거지 이거를 뭐 매수하기 위해서 뭐 도시바랑 합해 공동 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그걸 위해서 뛰어든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가격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SK 하이닉스 일단은 뭐 어떤 종목인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은 안 드리고 제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60일선 아래에서 지금 W 패턴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SK 하이닉스를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만약에 5월 4일 이후에 지금 5%의 계약금을 만약에 제시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을 포기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3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고점이었던 뭐 3만 7천 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보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한 3만 4천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지금 시장 자체 흐름 자체가 조금 약간은 리스크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는 좀 짧게 2만 7천 원 정도 잡고서 매수하신다면은 손절로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없는 가격이고 그래서 수익 꼭 거두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사실 좀 의외인 것은요. 요즘에 뭐 휴대폰 관련 테마가 굉장히 세게 좀 불었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 전기 또 뭐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한 합병 뭐 출범도 얘기가 좀 있었지만 삼성 SDI 같은 조금 눈여겨 보여지는 삼성 또 다른 IT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네네. LPDI 이슈에 좀 주목해서 하이닉스를 꺼내 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일단 제가 처음부터 이제 디지텍 시스템이라는 종목 가지고 나 수익을 한번 냈었고 네네. 그리고 또 무학이라는 종목도 한번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가지고 나왔던 게 자동차 관련된 세종공업도 가지고 나와서 그쵸.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려야 과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살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했습니다. 과연 제가 만약에 이제 IT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이미 상승을 해버리면 현대나 기아 이런 관련주들을 추천을 드린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지금 딱 차트상으로도 부담이 안 되는 그 가격대에 그쵸.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부담 없이 좀 살 수 있는 가격대. 지금 산다면 기관들의 매수가랑 오늘 기관이 소폭 빠지긴 했지만은 기관들의 매수가랑 비슷한 가격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LPDI 단독 입찰 가능성이 낮다. 단기적으로 5월 4일에 뭔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3만 원 갈 수 있다. 우리 김선인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심인성 과장님은 코덱스 자동차 일단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뭔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 것 같긴 한데. 예, 뭐 코덱스 자동차라 그래서 ETF 상품입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컴퓨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일단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코덱스 자동차 업종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 구성 종목을 이제 저랑 같이 화면이 조금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한국 타이어, 기아차, 뭐 세아베스트림, 넥센 타이어부터 뭐 현대차나 뭐 SL, 한일이야, 뭐 화신까지 뭐 부품주, 모비스까지 거의 회전 공업까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으로 해서 이제 합산해 놓은 가격이 이제 현재 24,000원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거래할 때 이제 어떻게 거래하면 되는가 말씀드리면 이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이 거래하시면 되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코세프 IT나 코덱스 레버리지를 추천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 매수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로 하면 되고 현재가 하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현재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주식 LP가 있습니다. 지금 매도 LP는 동시효과가 끝나서 없어졌는데 LP가 있기 때문에 만주, 2만주 정도, 뭐 흔히 3만주 정도 LP까지는 있기 때문에 3만주면 그래도 돈이 한 7억은 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사시기에는 크게 부담이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제 현재 26,000원대에서 이제 이중 고점을 형성하고 쭉 빠진 이후로 현재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등 이제 현대기아차를 집중 사기는 조금 늦었다 아니면 좀 부담이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ETF 상품을 하시는 게 거래세나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유동성 측면에서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 24,000원대 다시 한번 왔는데 여기에서 몇 번 밀렸던 경험이 있네요. 얼마에 사서 얼마까지 보세요? 일단 편입은 내일 시초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 시초가. 예, 내일 모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목표는 이제 이전 고점이 26,5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왜냐하면 일주일이기 때문에 한 26,000원 정도로 보고 네. 손절 라인은 24,000원 정도를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24,000원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전에 고점을 두 번 이제 작년 11월과 올해 이제 이달 4월에 이제 고점 정도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덱스 IT도 있을 것 같고 뭐 코덱스 삼성그룹 관련한 지수펀드도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코덱스 자동차가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IT 관련주는 제가 호세파이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IT는 오늘 삼성 SDI나 뭐 삼성 전기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기가 지금 너무 추격 매수가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근데 하고. 근데 묶어서 가기 때문에 코덱스 IT도 가려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식상하게도 하고 한번 추천했었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140만 원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코덱스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삼성전자는 140만 원에 다 왔고 삼성 SDI가 오늘 9%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삼성 코덱스의 이제 포트 중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40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막 이때까지 10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온 형식으로 그 정도 스피드로 빨리는 못 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오늘은 조금 회피를 했고 자동차 관련주는 이제 최근에 슬슬 날아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흔히 매매를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하고 기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보다는 당장 수익을 내야 되고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5월 달에도 이제 기관이 꾸준히 매입한 자동차가 조금 더 상방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세현 대표의 SK하이닉스 그리고 신민순 과장의 코덱스 자동차 두 분이 언급한 종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윤 대표님이 오늘 추천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LP다와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특별히 5월 4일 본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하이닉스는 재무적으로 부담을 많이 덜겠죠. 그리고 실사를 위해서 뛰어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도 들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2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 가격적으로도 딱 많은 시청자분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에 놓여져 있다는 게 메리트라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신민호 과장님이 언급한 ETF 종목이죠. 코덱스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개별 종목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 하지만 코덱스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아까도 현대차는 조금 상승률이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거래세가 필요 없는 또 ETF 상품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기도 하죠. 자, 수익률 펀치 한 주간 대결을 펼칠 종목이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김선윤 대표 SK하이닉스냐 아니면 신민순 과장님의 코덱스 자동차냐. 끝으로 가격을 보여드리면요. 자, 먼저 김선윤 대표님이 언급한 SK하이닉스 역시 2분기 흑자 전환 기대가 크고요. 매수가는 28,000원대 초반, 목표 가격은 아까 같은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면 1차적으로 3만 원을 불러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27,000원 라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61선 아래에서 W자 이중 바닥을 찍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번엔 신민순 과장님의 가격을 한번 볼까요? 아까 코덱스 자동차 언급하셨는데요. 자, 26,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전 고점이고요. 매수가는 내일 모레, 내일은 장이 안 열리니까요. 수요일 시초가로 해서 손절 가격은 5일 이동평균선에 위치한 24,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김선윤 대표가 언급한 SK하이닉스냐 아니면 신민순 과장님이 언급한 코덱스 자동차냐 결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이쯤에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 잘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설경제 TV의 홈페이지가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 기념으로 오늘까지만 봤습니다. 저희가 할인 행사를 50%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데요. 4월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까지 신청하시면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3개월 가격으로 6개월 동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plus.sentv.co.kr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증시는요. 내일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 휴장이라서 열리지가 않는데요. 중국 관련 제조업 지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챙겨보시고 노동절 관련해서 혹시 지준율 인하 카드가 꺼내 들어 나오는지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 잘 쉬시고요. 저는 내일 모레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